4,500원? 이렇게 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만원.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샀으면 돈 날릴 뻔했다. 국내 판매자는 전부 답이 없어. 이 알리나 세무에 있는 상품들의 판매자는 다 정답이야.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삼성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질 수도 있고. 80%까지 가진 게 있습니다. 글쎄요,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. 반도체, 2차 전지, 자동차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? 그거 누가 했어요? 그거 엔지니어들이 했잖아요. 어떻게 할 거야, 그 다음 세대는?